김두한은 드라마에서 나오듯 싸움 실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습니다. 18살이 되던 1935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던 우미관 일대를 제패하여 서울의 깡패들 중 가장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김두한 및 김두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종로 일대에서 일본 야쿠자에게 맞선 항일투사였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로 일대에서 조선인 상인을 보호했다는 것은 맞지만 보호라는 것에는 당연히 보호비가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여타 건달들과 같이 그저 자신의 구역을 관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진짜 독립운동가였고 그 이름도 유명한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김두한은 작은 체구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 외모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 김두한은 키가 180에 달했고 다부진 육체를 가졌습니다. 거기다 미남형 외모와도 다소 거리가 있던 편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원래 좌파였으나 우익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의 총격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김두한은 얼굴에 곰보 자국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천연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두한은 권모술수에 능했습니다. 재밌는 예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정치깡패들을 전부 소탕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치깡패였던 김두한은 자기 조직을 반공청년당으로 바꿔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협조하면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당시 똑같은 정치깡패였던 형사양반 이정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김두한이 무작정 권력을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4.45의 개헌을 반대하기도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두한은 국회의원 시절 국세청장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한 이유는 김두한이 국세청장을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일하는 척하며 무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번외로 김두한은 5번의 총선을 나갔으며 2번 당선되었습니다. 차지철은 현역 정치인들을 폭행하는 등 주먹으로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김두한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차지철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두한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김두한은 당신 힘이 장사라면서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두한은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었고 차지철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국회의원이 된 김두한이 이정재와 국회의관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재가 결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김두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이 무장경관과 1대14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 이유는 김두한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짓말을 친 것을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그대로 써먹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김두한 본인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남자 3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꼼짝 못하고 당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국회 오물투척 사건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똥이나 타먹어 새끼들아!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두한이 오물투척을 한 이유는 삼성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했는데 삼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번외로 전 자유한국당 김물동 의원은 김두한의 자녀이면서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김두한은 김좌진 장군의 국가유공자 연금 전액을 3회 고아원에 기부하기도 했으며 밝은 정치시민연합에서 조사한 역대 가장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